예,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직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위장 조영 촬영술도 가끔 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아무래도 초기 위암을 발견하기 어렵고 네. 또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 내시경 검사가 가장 좋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조직 검사로 확진이 되면요. 위암으로 확진이 되면 아 이게 얼마나 이제 심한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복부 전선화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CT나 네. 아니면 복부 초음파 그리고 몸 전신을 볼 수 있는 PET CT 등을 이제 검사해서 병이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조기 위암인 경우에 이 병변이 얼마만큼 깊이 박혀 있는가가 치료를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네. 네. 이쯤에서 이제 위 내시경으로 정상과 위암의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이제 정상 위 내시경 소견입니다. 언뜻 보셔도 크게 이상한 부분은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우측은 이제 조기 위암이 있는 병변입니다. 체부라고 해서요. 중간 부분에 약간 오른쪽에 약간 피가 뱉어 있는 그런 병변이 보이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위암의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너무 빨리 본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쉽게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위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직 검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인데도 불구하고 네. 왜 그러냐면 암이 균일하게 이 병변에 쫙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암은 듬성듬성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 검사가 암이 없는 부위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내시경으로 이제 의심이 되면은 다시 이제 내시경을 해보자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내시경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암은요. 위암의 형태 중에서 4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만성 위암이다. 이렇게 암이 어느 한 군데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지 않으면 위험이 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병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빨간 부분 전체가 다 위암입니다. 위암이 굉장히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직 검사를 하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네. 지금 조직이 왜냐하면 암이 이 밑으로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죠. 진단하기가 이런 경우는. 특히 이런 암은 되게 젊은 이제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네. 생기자마자 이제 바로 전이가 간다거나 네. 복수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암은